안녕하세요. PTTV 꿀벌량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신과 함께 아침 방송에서 배당주 투자를 설명하면서 똑똑한 배당주 투자책이 소개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정보란의 링크를 통해 꼭 시청해보시길 바라며 그중 일부분을 인용해보겠습니다. 아, 저 그 책 못 읽었어요? 이랬더니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피트황 씨의. 그 우리 저 네. 그 세미나 할 때 그 선물. 네, 네네네. 그 똑똑한 배당주 투자인데 이 책과 관련해서 이제 배당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조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피트황 이분의 책을 읽으니까 이건 네. 초보자분들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치과 의사예요. 네네. 그래서 아주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딱 글을 읽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는데 정말 얄밉게 수익을 많이 냈더라고요. 물론 본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고생을 하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 너무 뻔한 투자를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럼 이 원칙적인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배당 투자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그 배당 몇 프로 준다 이 순위를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순위 배당 많이 주는 회사부터 쭉 1등부터 뭐 이렇게 줄 세워놓는다든지 그걸 이제 엑셀로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거 좀 네. 뽑아봐서 내일 좀 알려주세요. 아이투자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요. 아, 그거 뽑아주세요. 제가 그런 작업까지 하라고? 아, 한번 찔러보니까 거봐 바쁘다 이거지. 배당이란 건 현금 유출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재투자해서 가면 좋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하지 않,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현금을 줄 수 있는 기업은 여유가 있는 기업인 거죠. 그리고 뭐 거대한 투자가 별로 없지 증권사라는 게 시설 투자 뭐 거대한. 제가 이제 증권주를 특정한 건 아니고 이제 배당주는 증권 외에도 많이 주는 기업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배당을 줄 수 있다라는 건 기업 내용이 후져가지고는. 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달랑달랑 하는데 어떻게 현금을 유출해 갖고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는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나쁘지 않고 아, 재무 안정성이 있는 회사일 가능성이 훨씬 가능성이라는 것도 그 네. 말씀도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네.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업 드릴 수 있다. 예,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정확한 예, 표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가능성. 만약에 배는 이분이 딱 그건데 이분 책을 읽으면서 딱 이 아이디어의 핵심적 코어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많은 위험을 저절로 걸러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참고로 어제, 지금 네. 저 똑똑한 배당주 투자라는 책을 쓰신 피트왕 씨 있죠? 네. 지금 채팅방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계속 한 번씩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피트왕님. 네. 아,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네. 투자라는 건 어쨌든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가능성에 대한 배팅이거든. 그러니까 배당도 투자는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는 가능성이 많은 투자다.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배당주에다 몰빵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네. 배당주 투자도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보시는 건 좋은 것 같다. 그 말씀에 저는 100% 100%라고 하죠. 네, 동의합니다. 내용 중에 시가배당률 순위 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이버 금융에서 조회할 수 있어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12월 결산 법인의 2018년 배당금 수치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이후에 업데이트되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순위권에 들어온 뮤추얼 펀드의 일시적 고배당은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조회 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점점 매체에서 배당주 투자를 괜찮은 투자로 소개하고 있어 기쁩니다. PTTV가 좀 더 열심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배당으로 성공 투자하세요. 이상 PTTV 꿀벌량입니다.